바로 이곳이 배틀바위 전망대이고요. 배틀바위는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배틀바위가 보입니다. 여기는 두타산에 있는 배틀바위입니다. 배틀바위 전망대에 와 있습니다. 배틀바위 앞에 있는데 여기 바로 바위에서 이렇게 소나무 와. 자, 무릉 계곡이고요. 백두맹산이라 돼 있고 여기 이제 관리 사무실이네요. 여기 바로 왼쪽으로 해가지고 저 배틀바위 쪽으로 바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이제 산행 시작합니다. 신선교입니다. 여기가 신선교 앞에서 이제 계곡을 한번 쳐다보고 있습니다. 산행 시작되고 있습니다. 신선교 지나면 바로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용추폭포, 두타산, 핵곡, 마철로 가는 길이고요. 배틀바위는 왼쪽입니다. 왼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매표소에서 한 800m 올라왔네요. 아직 반절 남았습니다. 산의 모퉁이를 돌아서니까 갑자기 엄청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날려갈 것 같아요. 바람이 엄청 불고요. 소나무가 멋지네요. 능선길을 타고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돌아서 고바로 왔는데 이제 마지막 아마 계단인 것 같습니다. 경사가 급하네요. 배틀바위 가는 마지막 난코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배틀바위 가는 마지막 계단 위를 오르고 있습니다. 미륵바위 200, 배틀바위 전망대는 바로 오른쪽. 바로 이곳이 배틀바위 전망대이고요. 배틀바위는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배틀바위 전망대 앞쪽으로 쭉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위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바위가 있고요. 저 아래로 무릉 계곡이 보입니다. 바위들이 멋지네요. 자, 이 계단이 나옵니다. 여기가 배틀바위 전망대고 바로 앞에 배틀바위가 보입니다. 바로 이곳이 두타산 1353m에 펼쳐지는 배틀바위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두타산에 있는 배틀바위입니다. 배틀바위 전망대에 와 있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배틀바위가 쭉 보이고 한국의 장각이라고 불리는 멋진 배틀바위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배틀바위 앞에 있는데 여기 바로 바위에서 이렇게 소나무 와. 아, 보세요. 소나무 바위에서 저 뒤쪽으로 배틀바위 있습니다. 배틀바위 전망대에서 살짝 올라오면 이렇게 멋진 또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아래로 배틀바위가 보이고요. 뱅풍처럼 쭉 둘러서 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저 바로 앞에 소나무 보세요. 여기 몇백 년 몇천 년 됐는지 모르겠네. 이 소나무의 모습, 이 바위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해발 550m에 위치한 배틀바위는 배틀처럼 생겨 붙여진 이름으로 산악인들 사이에서 배틀 리치 비경, 천하 비경 장각의 소금강이라 불리며 옛날 하늘나라 선녀가 하늘나라 질서를 여기어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가 비단 셀피를 짜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실의 깃들이 있다 되어 있습니다.